그냥 매일을 살아가는 내 자신, 또 우리들, 또 너와 나, 이런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고, 음악 활동을 독립적으로 제가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연장들이 좀 반복되고 이러다 보니 제 음악을 들으러 공연장에 와주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은 특별하고 낯선 공간을 연출하고 싶은 제 욕망이 꿈틀거려서 어느 날 커튼 같은 원단에 마커로 글을 쓰고 조그마한 그림들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연장에 걸었는데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저 또한 되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전국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점점 더 스케일을 조금씩 키워가면서 마지막 서울 앵콜 공연 때는 이제 글이 없고 온전한 그림으로 커튼 위에 아주 큰 사이즈죠.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고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저는 그 힘든 노동에 대한 어떤 뿌듯함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멈추면 끝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야지만 끝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플랫폼을 만났다는 이거에 희열이 넘치고 또 하나의 제 어떤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창작의 어떤 이 출구를 만난 느낌이어서 정말 멈출 수 없이 페인팅을 시작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게 저는 뮤지션에서 페인팅으로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발을 이제 내딘 셈입니다. 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계속 페인팅을 하면서 저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계속 이 벽을 넘어서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페인팅에서 제가 조금씩 제 자신을 찾아갈 때 음악을 봤을 때 음악도 같이 또 따라간다는 어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내면서 더 자유롭게 예전에는 음악적으로 제가 상업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좀더 원하고 선호할지 제가 무의식 중에 밀어내더라도 제 안에 잠재적으로 그게 존재했었는데 페인팅을 시작하면 사실 저는 그 무엇도 생각 안 하고 페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이게 좀 두렵기도 한데 하지만 이 느낌이 음악에 접목이 되었을 때 음악 또한 조금씩 자유롭게도 성장하는 단순히 상업적인 음악을 넘어서는 물론 아직 결과물로 제가 이렇게 내놓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느껴져서 되게 선한 자극을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서 또 언젠간 이것이 정말 하나로 만났을 때 어떤 포텐이 터져서 제가 어떤 기록과 창작물을 이제 선보일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번 에브리데이나 이번 전시에서 많이 보게 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캔버스 안에 큰 작품도 많은데 그 캔버스 안에 조금은 균형이 좀 위로 치우친 것 같기도 하고 좀 밑으로 간것 같기도 하고 좀꽉찬것 같기도 하고 너무 끝에 이렇게 칠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건데 제가 저한테 계속 질문을 했어요. 왜이 균형과 질서를 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지? 왜 반복하고 있지? 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까? 그러면서 제 나름 찾아낸 것들은 아, 우리는 포화 속에 살고 있구나. 수많은 콘텐츠들, 수많은 것들, 수많은 패션, 수많은 좋은 것들, 나쁜 것들, 뭐 수많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보도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가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이 모든 것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시대가 또 멀어지잖아요. 아, 그렇다면 이 수많은 것들을 캔버스 안에서 내가 정리를 해주자. 그래서 봤을 때 포화여도 포화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법이 나온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나도 우리도 수많은 데이터와 수많은 컨텐츠와 수많은 것, 뉴스와 뭐 가짜뉴스, 진짜뉴스, 사람들 관계 뭐 여러 가지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기 시작하면 이 포화도 아름답게 표출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조금 소통하고 싶어서 everyday. 하지만 이거는 매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찾았으니까 내일부터는 하면 되겠구나 아니라 오늘 찾았지만 내일 또 찾아야 되고 내일 또 찾아야 되고 다시 넘어지고 또 찾아야 되고 마치 기름이 없어지면 기름을 넣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한테 질문하는 시간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이 여정 속에서 누군가에게 당당히 길도 물어보고 흙도 만져보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도망쳐보기도 해보고 어떤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면서 캔버스를 통해서 완성된 작품으로 이제 여러분께 선보이는 에브리데이입니다.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은 끊임없이 붓질을 멈추지 않을 때인 것 같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창작하면서 제가 시작한 저를 찾아가는 여정에 천천히 혹은 빠르게 그렇게 계속 기록하면서 나아갈 계획입니다. 음악과 마이크로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도전하는 모습으로 조금은 마이크스럽지만 새로운 것 그것을 찾아서 또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제가 창작하고 기록하는 것들 꼭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